지금 여기는 전라북도 완주군 태봉리 들어가는 쪽입니다. 태봉리 들어가는 쪽입니다. 전라북도 완주군 남북 방면 태봉리를 들어가는 곳입니다. 산이 빙 둘러 있고, 이렇게 도른쪽 방향으로 둘러보자면 여기 도로변에 큰 보수인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1대1로 이 느티나무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티나무입니다. 먼 곳에서 본 느티나무입니다. 점점 더 뒤로 물러서 한 화면으로 잡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면의 길이를 가로 방향으로 잡아서 나무의 수관부 폭이 얼마나 큰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와 같습니다. 다시 세로 방향, 정방향으로 본을 돌려서 나무를 잡아보겠습니다. 이제 점점 근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가까이 나무 근처로 가서 이 나무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촬영자의 그림자가 아주 길게 보이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수. 지정번호 9-6-8-1 수종 느티나무입니다. 지정일자 1982년 9월 20일 수령 약 300년 소재지 구인면 덕천리 와동마을 수고 15m 관리자 마을 이장 나무 둘레 5m 나무 이야기 마을 당산목으로 정월 보름날이면 제사를 지내주고 공을 들이며 행운이 온다고 하여 마을 부녀자들이 제를 지내 완주군입니다. 군 지정 보수 같습니다. 완주군에서는 이곳저곳 보호가 될 만한 나무를 지정해서 보수로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옆에 돌빔은 다시 2부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반시계 동쪽 방향으로 돌고 있습니다. 나무는 서쪽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돌겠죠. 지금 카메라가 동쪽 방향에서 다시 북쪽 방향으로 돌고 있습니다. 이 부에서도 한번 나무 윗가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습니다. 현재 7m 위에서는 왼쪽 방향에 가지가 소멸되어서 완전한 보호수이기 때문에 약재 처리를 부러진 것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래 뿌리목 부위를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울퉁불퉁 십수년이 된것 같아요. 수령은 지금 300년이라고 써 있습니다. 뿌리목 부위를
가로방향으로 돌려서 한 화면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울퉁불퉁합니다. 뿌리가 잘린 곳은 약재 처리를 해서 침식이나 동식물의 균의 침식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북쪽 방향으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시계인 북쪽 방향으로 돌고 있습니다. 자, 하늘 방향 이렇습니다. 하늘 방향. 다시 중심부로 내려와서 다시 북쪽에서 서쪽으로 돌겠습니다. 이것은 뿌리목 형태가 이렇습니다. 이 느티나무 보호수를 남동공영에서 다시 한번 전체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워낙 나무가 커서 한 화면에 잡히질 않습니다. 뒤로 물러서 잡아보려고 해도 도로변 끝에 논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물러설 수가 없었습니다. 자, 나무의 전체의 모습입니다. 서쪽 방향, 다시 동쪽 방향, 다시 수관부 위쪽, 다시 뿌리목 부위 보여주었습니다.